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요리를 덜찌게 만들어주는 여자 덜찌 언니예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걸 만들어 볼 거야. 여러분 좋아하지? 엄청 좋아할걸? 바로 해물파전! 일단 재료는 너무 평범해. 우리가 만들 때 그 재료들 다 넣을 거거든? 재료명은 요 아래 댓글, 고정 댓글로 내가 달아놓을게. 그거 참고해주면 돼. 해물파전이 왜 살찌게? 생각을 해봐봐. 밀가루야, 밀가루. 90%는 밀가루 때문에 찌는 거야. 근데 그 밀가루를 또 식용유에다가 지글지글지글지글 튀기잖아. 칼로리가 막 올라가는 거지. 어떻게 하면 파전을, 해물파전을 덜 찌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덜 찌니? 물어봤더니 답이 나오더라. 밀가루를 안 쓰면 되잖아. 그래서 오늘 두 가지에 주목해 주길 바래. 따단! 바로 카사바 가루야. 진짜 생소하지. 나도 맨 처음에 카사바 가루 들었을 때 뭔 가루라고요? 이렇게 했거든? 근데 이 가루를 알고 나서부터 내 어떤 다이어트 인생이 달라졌지. 카사바가 뭐냐면 언뜻 보면은 약간 고구마 같이 생겼어. 이것도 이렇게 땅 속에서 자라거든, 고구마처럼. 근데 이걸 이렇게 뽑아보잖아? 고구마랑 비스무리한데 고구마는 한 요만하잖아. 근데 카사바는 한 요만해. 되게 커. 막 약간 보면 어우 커. 이거의 주성분은 뭐냐면 탄수화물이야. 에? 탄수화물인데 이걸 여기 왜 넣냐고? 탄수화물이 그럼 살찌는 거 아니에요? 어우 찌지. 그냥 탄수화물이면 살이 찌지. 그러나 얘는 저항성 전분이야. 저항성 전분은 뭐냐면 일반 밀가루는 있잖아, 내가 이렇게 막 먹잖아? 그러면 얘네가 너무 빠르게 흡수가 돼가지고 막 인슐린 막 나오고, 인슐린 나왔다가 남은 거 다 지방으로 막 보내. 근데 저항성 전분은 얘가 소화가 안 돼. 막 대장까지 막 살아서 가. 대장의 장내 유익균에 막 먹이가 돼가지고 식이섬유랑 같은 비슷한 역할을 해. 그래서 저항성 전분은 다이어터들은 꼭 기억해야 되는 가루지. 뭐라고? 카사바! 기똥차데이! 진짜 맛있대! 짜잔! 차전자피! 이거 차전자피 가루야. 이게 뭐냐면 소위 말해서 질경이, 질경이과의 식물인데 거기 씨앗에 피, 그러니까 껍데기, 그거를 분쇄해가지고 가루로 만들어 놓은 거야.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변비 치료제로 썼던 약초래. 얘를 물에다가 불리잖아? 그럼 이게 엄청 불어나는 거야. 그럼 얘를 먹으면은 물이랑 같이 먹으면 여기서 이렇게 되면서 밥을 덜 먹게 되는 거지. 얘는 80%가 식이섬유로 되어 있어. 어? 얘는 탄수화물인데 얘는 심지어 식이섬유라니까? 근데 다이어트 보조제로도 진짜 많이 쓰이거든. 원래 활용법은 얘를 막 물에 타서 막 무슨 선식처럼 마시라고 해. 그럼 야, 맛대가리 없잖아. 그거 맛없으면 다이어트야? 다이어트는 뭐라고 언니가 말했지? 맛있어야 돼. 다이어트하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맛있게 먹으라고. 오늘 언니가 진짜 맛있게 만들어줄게. 다이어트에 대한 개념을 부셔버려. 얘 먹을 때 그거 있어, 주의사항. 만성신부전증이 있거나 그 다음에 간이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은 꼭 의사랑 상의하고 먹어야 돼. 얘를 먹을 땐 미친 듯이 물을 많이 먹어줘야 돼. 안 그러면 장활동이 너무 활발해져가지고 오히려 변비가 올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둬야 돼. 차전자피는 물, 차전자피 물, 차전자피 물. 오케이? 나는 카사바로도 많이 만들어봤고 차전자피로도 많이 만들어봤어. 둘 다 맛있어. 근데 매력이 달라.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지? 그럼 지금부터 해볼까? 만들어볼까? 만들어볼까? 야, 진짜 혼자 이렇게 하려니까 무한하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자! 따단! 자, 잘 봐야 돼. 훅 지나가. 여기 우리 그 모든 해물은 있지만 이 해물을 지금 여기 절대 넣어서는 안 돼. 진짜 후회해. 떡 대 떡. 요 정도.
한 번, 두 번. 근데 밥 스푼으로 할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이 해도 돼. 얘 한 번, 얘 한 번 넣어도 돼. 둘이 믹스해도 맛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냥 개인의 기호에 따라서. 어? 이렇게 건조해도 되나? 이게 어떻게 파전이 돼? 할 수 있거든. 일단 한번 섞어두고 차전자피도 섞어둘게. 그러니까 여기 상태에서 얘네가 물기가 많아버리면 여기서 벌써 끈덕끈덕해버려. 그래서 안 돼. 여기에 계란을 물 안 넣을 거야. 물 넣으면 안 돼. 여기에 원래는 내가 한 두 개씩 넣어. 두 개씩 계란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간을 해야 되잖아. 근데 솔직히 소금간을 해도 돼. 근데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줘. 고양이 맛 다시 다. 이거 넣잖아? 약간 파는 맛 나. 그냥 작은 닭꼬집. 마법의 가루야 맛있게 만들어달라. 자, 이렇게 됐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나 섞는다. 섞어주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펴줄 거야. 손 이렇게 해서는 앵간해서는 안 비어. 그러니까 겁먹지 마. 그러면 여기에서 자 중요한 게 있어. 해물을 얹어줄 거야. 너희 알지? 파전집에 가면은 해물파전인데 해물파전인지 그냥 파전인지 모를 때 있잖아. 집에서 먹으면 제일 좋은 게 뭐야? 이거 뭐야, 단백질 덩어리잖아. 해산물 요거 그냥 이렇게 넣어주는 거야. 어? 또 중요해. 계란 하나 까줄 거야 또. 근데 얘를 약간 박수 치듯이 짝짝짝짝짝 박수 칠게요. 박수 위로 컴온, 머리 위로 컴온. 자자자자자자 이걸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펴줘. 얘네는 나중에 얘를 붙여주는 역할을 하게 될 거야. 그리고 파전 구울 때 이렇게 항상 앞뒤로 해봐. 그래서 얘가 움직여야 돼. 만약에 얘가 안 움직인다 그럼 밑이 타고 있어요. 예, 요거 파전 굽는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희경이 얼굴은 그렇게 익어갑니다. 자, 뒤집어줍니다. 여러분, 하나, 둘, 셋. 아, 좀 약간 탔네. 아씨, 수다를 너무 많이 떨었나. 그래도 요 정도는 애교지, 맞지? Nope. 내가 예전에 이거 이렇게 파전을 먹고 싶어서 나는 정말 별의 별짓을 다 해봤거든? 그래서 이 파전에다가 콩가루도 넣어보고 아몬드가루도 넣어보고 진짜 뭐 메밀가루부터 진짜 무슨 가루랑 가루는 진짜 콩가루 집안처럼 엄청 많이 안 돼! 뭉쳐지지가 않아. 그냥 뒤지는 순간 액! 막 다 자기 멋대로 막. 그래서 나중에 그냥 볶아 먹었다니까? 이런 글루텐이 없으면 사실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붙질 않아. 질경이도 준비. Are you ready? Are you ready? 준비 됐나? 질경이도 한번 자 만들어 보자고. 그릇 준비. 예, 쉣. 예, 쉣. 자, 얘도 똑같이 조물조물 조물조물 벌써 약간 질걱질걱하지 않아? 아까 카사바랑 조금 느낌이 달라. 대부분 올리브유를 먹기를 난 권유를 하거든? 올리브유가 사실 발연점이 좀 낮은 편이야. 한 180도 될 거야. 근데 그렇기 때문에 튀김 요리로 하면은 뭐 몸에 안 좋습니다 하고 연기 나고 난리 나거든. 유럽 사람들 알리올리오 막 만들어 먹잖아. 그러니까 볶음 요리나 요 정도 전부 치는 정도로는 괜찮아. 다이어트 할 때는 올리브유 추천, 왕추천. 야, 진짜 파전집이었으면 말도 안 되는 거다, 그지? 이 정도 안 넣어주잖아. 그리고 이 위에 똑같이 계란 하나를 박수 짝, 박수 짝, 박수 박수 짝, 짝. 박수 짝, 박수 짝, 박수 박수 짝, 짝. 이렇게. 여기서 위에서 터뜨려도 되는데 그러면 왜 계란 특성 있잖아. 잘 안 갈라 그래. 옆 동네로 이사를 잘 안 갈라 그러거든. 자, 뒤집어질까요? 짠. 아우! 이거는 다 탄 게 아니라 차전자피 색깔이 있어서 그래. 전 식이섬유예요 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러니까 몸에 좋은 거야. 그러면 자, 된 거 같아.
와 완성! 뜨릇 손님 주문하신 차전잡이 파전 카사바 파전 나왔습니다. 아 드디어 먹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겉보기에는 흡사 아예 그냥 밀가루 파전이랑 똑같아. 여기 오징어를 얹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냄새 굿. 어 물개 박수. 이거는 혼란스러울 정도야. 그냥 밀가루예요 라고 하고 먹잖아? 그러면 에이 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 진짜 밀가루랑 거의 싱크로율 99.9? 근데 난 오히려 이게 더 맛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밀가루는 약간 밀가루 있는 부분만 먹으면 그 특유의 밀가루내가 있잖아. 얘는 그게 없어. 정말 바삭해. 우리 신랑한테도 내가 이거랑 하루는 밀가루 파전을 해주고 하루는 요파전을 해줬어. 근데 신랑이 처음에 아무 말 안 해. 오빠 어제 만들어준 거는 밀가루고 오늘은 카사바거든? 그랬더니 구별을 못해. 이렇게 해서 먹어볼게. 아 오늘은 왜 이게 더 맛있지? 나 평소에는 카사바를 더 좋아하거든? 오늘은 차전잡이가 훨씬 더 맛있네. 이 차전잡이는 원래 약간 내가 요리하다 보면 특유의 향이 약간 있어. 근데 그 향이 왜 이렇게 거슬리는 향이 아니고 살짝 그냥 초향기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게 이렇게 전으로 구웠을 때는 그런 느낌이 잘 안 나. 그리고 식감이 훨씬 더 약간 수분이 더 많아. 얘가 확실히 식이섬유를 머금고 있어서 그런가 봐. 근데 그 식이섬유가 내 식감이나 입맛을 전혀 해치지 않아. 살 빼려면 방법은 많아. 안 그래? 운동은 하는데 굶어. 덜 먹어. 그러면 살은 제일 빨리 빠질 거야. 근데 그렇게 해서 내 몸 상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거 그냥 식이섬유야. 식이섬유 덩어리와 온갖 채소와 몸에 좋은 단백질 덩어리, 해산물을 듬뿍 넣고 계란밖에 안 들어갔잖아. 이건 혁명 아니야? 진짜 맛있어. 오늘도 탄산수를 준비했는데 조금 더 특별한 아이를 데려와 봤어. 짜잔! 이건 뭐냐면 콤부차야. 색 너무 예쁘지? 콤부차가 뭐냐면은 녹차나 홍차물에 스코비라는 효모균을 넣어. 그러면 그 효모균이 이렇게 그냥 햇빛을 안 보게 이렇게 덮어놓거든? 그러면 얘가 계속 배양이 돼. 발효가 되면서 탄산을 막 만들어내고 이 안에 막 유산균 덩어리야. 얘만 먹어도 되는데 나는 항상 그래도 희석. 어우 색깔 너무 예쁘지? 얘는 무슨 맛이냐면은 애플베리. 얘는 애플베리 맛이야. 컴백! 아 너무 맛있어. 새콤달콤해. 근데 탄산수를 안 넣어도 얘 자체가 탄산을 가지고 있는 아이야. 그 스콥이라는 아이가 탄산을 막 내뿜거든. 아 이거 너무 시원한데? 얘랑 막걸리 대신에 이런 거 먹자고. 우리 건강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다이어트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냐면 건강한 식재료를 찾아내고 내 몸에 좋은 영향을 주지만 살은 찌지 않게 만드는 거. 그게 진짜 근데 그게 공부를 해야겠더라. 그런 노력은 정말 필요한 것 같아. 아 이렇게 하고 다이어트계의 혁명! 덜지언니! 다음 화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먹고 싶은 게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을 달아줘!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볼게. 알겠지? 오늘도 다이어트가 행복한 건강한 다이어트를 꿈꾸는 덜찌게 먹는 언니, 덜찌 언니였어. 안녕! 맛있게 살 빼고 싶다고? 근데 이 영상 안 볼 거야? 꼭 봐야 돼. 완전 득템할걸?